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장 회의를 열어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거 전략이라고 규정한 뒤 농우산천학교의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의 초중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한 한나라당은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의 만 5살 이하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등 야당이 이 급식 문제, 학생 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걸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포퓰리즘의 발상입니다. 야당은 선거에 도움된다면은 나라가 국고가 그들이 나도 좋다는 그런 뜻인지 정말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그 선거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 급식에는 예산 탈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제는 아이들의 밥 한 끼 먹는 것을 가지고 어른들의 이렇게 부끄러운 기본 철학도 없고 정부의 예산을 집행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모르는 한나라당은 취약계층까지 연차적으로 학대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2,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번 정기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법을 개정하고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정부 여당은 예산 탈영을 하지만 돈 탈영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본질일 수 없고 결코 진실일 수 없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 부자 감세 중단하면 바로 2조 원이라 더 많은 예산도 확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분명합니다.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6월 2일 날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한나라당 이 정권 기가 막혔습니까? 길을 본드로 막았습니까? 이런 문제가 한가할 때나 하는 문제입니까? 살림살이 그들 날 문제라 그러는데 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22조 원이 될지 40조 원이 될지 모르는 4대강 그건 살림살이가 그들 안 나고 3조 1233억 정도 드는 초중학생 학교 급식비 이거는 살림살이 그들 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까? 국고가 거덜난다며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일축한 정부 여당은 선별적인 무상급식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